연보라색 꽃잎이 예쁜 벌개미추가 피어 있는데요. 장마로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이렇게 그 비와 바람을 맞고도 예쁘게 씩씩하게 피어 있는 꽃들을 오늘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벌개미추는 이렇게 넓은 면적에 심어 놓으면 그 연보라색 꽃이 이렇게 한꺼번에 피면서 아주 화사하고 예쁩니다. 요즘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길 가장자리에 이런 벌개미추들이 이제 피어서 이렇게 예쁘게 많이 보입니다. 노지활동이 잘 되고 포기도 잘 늘어나서 아주 키우기가 수월한 그런 꽃입니다. 꽃도 그 연보라색이 참 예쁜 색이어서 굉장히 화사합니다. 겹삼잎국화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호스타 종류 비비추도 보라색 꽃이 예쁘게 피어서 아주 예쁘고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아주 예쁩니다. 호스타 꽃도. 그리고 초롱꽃도 자주색 초롱꽃인데 예쁘게 피어서 이렇게 화사합니다. 그리고 하얀색 프록스가 또 예쁘게 피었고요. 이것도 노지 활동이 잘 되고 매년 포기가 잘 늘어납니다. 분홍색 프록스도 다시 피었습니다. 한번 피고 나서 제가 그핀그 씨앗 맺힌 그 꽃대를 잘라줬는데 그 밑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비가 그렇게 왔는데도 꽃잎이 예쁘게 피었네요. 클레마티스, 하얀색 클레마티스인데 지금 봉우리들이 꽤 많았는데 곱게 봉우리들이 다 피면서 이쪽 담장 쪽이 정말 화사하게 보입니다. 이 클레마티스는 봄에도 피고 이렇게 여름에도 또 피어서 너무 좋고요. 요거 자주색 클레마티스인데 이 색깔도 참 예쁩니다. 조팝도 분홍 조팝도 또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고요. 얘도 그 비하고 바람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습도도 높고 덥고 이런데 이런 화사한 꽃들을 보니까 좀 이렇게 기분이 좀 훨씬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원추리인데 여름에 많이 보는 원추리인데 색깔이 참 예뻐요. 주황색이 참 예쁘고 계속 꽃이 피고 해서 좋습니다. 요거는 봉선화고요. 봉선화 꽃도 이렇게 계속 피고 있고요. 이건 제가 실내에서 키우던 하와이 무궁화인데 이렇게 마당에 내놓으니까 꽃도 훨씬 크고 예쁘게 피고 탐스럽게 피고 합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고요. 꽃 자체도 커서 굉장히 탐스럽게 보이는 꽃입니다. 꽃 색깔이 변해서 그한 포기만 있어도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을 볼수 있어서 예쁜 그런 란타나인데 이 란타나도 꽃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비를 잘 견디고 이렇게 예쁘게 펴주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부터 주황색, 분홍색까지 그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그렇게 보입니다. 곽꽃도 정말 기특한 꽃이고요. 일년생이기는 하지만 꽃이 여러 가지 색깔이면서 모양도 예뻐서 정말 화단이나 이런 정원을 굉장히 화사하게 해주는 그런 꽃인 것 같습니다. 맹문동꽃도 요즘 피는 그런 예쁜 꽃인데요. 이렇게 많이 심어서 한꺼번에 피어 있으면 굉장히 맹문동 꽃도 예쁩니다. 저희는 무늬 맹문동이라서 잎에 약간의 그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서 잎도 예쁩니다. 파리도 열매가 물이 들어서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미니 분홍 미니 칠레인데요. 한번 제가 이렇게 예쁘게 보고 가지치기를 해줬는데 그 후에 다시 봉우리들이 많이 올라오더니 이렇게 한꺼번에 예쁘게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고요. 그 속에 이 꽃밭이 굉장히 화사해 보입니다. 미니칠레는 노지 활동이 잘 되고 작게 크기 때문에 정원에서 키우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매화도 여전히 예쁘게 피어 있고요. 솔채도 꽃이 계속 꽃봉오리가 올라오면서 계속 피네요. 능수화도 여전히 늘어져서 예쁘게 피어 있고요. 얘도 비를 맞아도 여전히 꽃잎이 그대로 예쁩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이건 하얀색 에키네시아인데요. 제가 에키네시아 꽃을 좀 좋아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얀색 에키네시아를 심었더니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꽃이 정말 예쁘고요. 요거 노지 활동이 잘 되고 잘그 포기가 늘어납니다. 요거는 분홍색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과 분홍색을 같이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리아트리스가 심어져 있는데요. 리아트리스도 보라색과 흰색이고, 이 리아트리스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꽃이 피면서 내려오는 그런 꽃입니다. 수국이 정말 오랫동안 꽃이 예쁘게 피어서 굉장히 이쪽 꽃이 별로 없는데 이쪽 부분에 이렇게 화사하게 보이고요. 이 수국 꽃은 그 시들어도 약간 그 시든 색깔도 좀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대를 잘라주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수국 가지치기를 해줬습니다. 너무 늦게 하면 내년에 꽃을 볼수 없어서 좀 작게 키우기 위해서 가지를 좀 쳐서 키를 조금 낮게 해줬습니다. 메리골드가 정말 너무 기특한데요. 한 포기에서 이렇게 많은 봉우리들이 계속 올라와서 정말 너무 풍성하게 예쁘게 핍니다. 이게 한 폭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꽃이 풍성합니다. 갓꽃은 제가 여기저기 심어서 여기 화분에서도 예쁘게 피어 있고요. 그리고 천이롱이 씨가 이제 작년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분홍색 천이롱도 그것도 하나 또 피었네요. 그리고 이제 자주색 천이롱 예쁘게 피어 있고, 이 천이롱은 한번 심으면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매년 잘 올라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황색. 요거는 조금 모양이 좀 길쭉한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도 예쁘고요. 얘도 비가 와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아주 기특한 꽃입니다. 얼마 전에 새끼 고양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가오라, 나비를 닮은 가오라.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채송화도 굉장히 기특한 일년생 꽃인데요. 오래도록 피어 있고, 또꽃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다양해서 제가 이거 매년 이렇게 예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옥자마가 요즘에 정말 너무 예쁘게 피는 꽃이고요. 봉오리가 비녀 모양이어서 봉오리도 예쁘고 또 꽃도 피면 향이 은은하게 나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꽃대들이 많이 올라와서 요 근처가 다 하얀색 이 옥자마 꽃으로 지금 뒤덮여 있고요. 그리고 은은하게 향이 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옥자마는 이렇게 잎과 꽃을 같이 볼수 있는 그런 아주 예쁜 꽃이고요. 그늘이나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키우기가 아주 수월한 그런 노지 활동에 잘 되는 호스타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비가 왔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도 아주 씩씩하게 잘 펴있는 그런 꽃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